제가 어제 도토리님과 다람쥐님을 보고 어떡하네. 뭐 밤에 막 흥분 상태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대로 꿈을 꾸면서 잤잖아요.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차에서 혼자 이렇게 노는 거는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 신나. 근데 촬영이 오지게 힘들어요. 망했습니다. 망했고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가봉 캠핑님도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오늘 좀 손님이 있어요. 어? 저 바라네르 도미 어머나 아, 하나인가요? 네. 아, 예. 둘 다 놓고 오셨어요? 예, 예. 아, 괜찮아요. 한 병씩 자면 돼요. 어, 아, 진짜요? 두 분 다 놓고 오셨어요? 아예 침낭을. 아예 안 가져왔어. 아예 안 갖고 왔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그, 뭐, 제 거기다 하면 돼요. 그냥, 입, 여기 옷 덮고 자면 돼요. 그거는. 타박하시는가요, 오늘? 네, 오늘 타박인데. 일단은, 요거. 창문 좀 열어가지고. 입을 우모 바지 100개 그리고 오늘 여기 의자는 세워둘 예정입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뒀고 의자 세우고 이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약간 좀 넓게 자리를 잡았어요. 차 안에 있는 짐들 밖에다 다 빼버렸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그 짐들은 안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챙긴 짐들이라 그럴 것 같았어. 아, 정말. 오늘 여기서 차 안에서만 있을 거라 다 비화식으로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놓은 지 1년만, 2년만 막 그렇게 된 제품들 백패킹은 언제 가나. 그리고 소주는 저런 팩들로 좀 여러 개 가져왔어요. 오늘 차 안에서 그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차에서 이렇게 스텔스 하고 싶었던 거는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날씨 너무 좋아. 그래서 ASMR로 그 유튜브 틀려서 놓고 한 잔을 크 하면 안주 삼아. 어? 그래도 밖에는 집은 아니고 자연이니까. 네, 지금 어두워가지고 여기 밖에도 잘 안 보이네요. 그거 그냥 붙여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을 어디 갔는지 못 찾아가지고 내렸어 내려. 어디 갔지? 그리고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빗소리 엄청 잘 들리죠? 하고 제가 이것도 챙겨왔거든요. 새우하고 그다음에 고추. 고추 요거. 이렇게 담고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끓기 시작했어요. 끓다 말지?
왜 이렇게 팍 연기가 나고 끓는다는 느낌이 없죠? 나름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촬영하고 하니까 엄청 좁아요. 고민은 되지만 저는 앞으로 이 세팅으로 한 번 더 또 캠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앉아 있고 앞에 이렇게 테이블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에 계속 빗소리 10시간짜리 틀어놨어요. 제가 자는 곳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있다가 이쪽으로 딱 굴러가서 자면 돼요. 아 그리고 요거 이게 지금 틀어놨어요. 그래서 진짜 안은 따뜻해요, 여러분. 핸드폰은 또 어디가 있는 거야? 모르겠네. 아이고, 오늘도 핫팩. 이거 집에 많은 거 막 다 써버려야 돼가지고. 헉! 영하 2도네? 근데 그 정도로 안 느껴지거든요. 저 지금 밖으로 안 나가고 화장실 갈 때랑 빼놓고는 안에만 있는데도 너무 훌륭합니다. 재밌어! 소금놀이잉. 그러나 저러나 이거는 어느 세월에 될까요? 나 이게 돼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난로 이렇게 켜고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아직 이렇게 끓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미지근해. 제가 원래 여기에는 밥을 해서 먹어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밥은 좀 그렇다고 그랬었거든요. 뭐 데우는 정도의 용도? 밥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얘는 다음번에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놨던 거 이런 것도 다 유통기한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안 써가지고 빨리 써버려야 되나? 간장이 엄청 달고 맛있어요. 여기에 푹 빠져가가지고 다람쥐님이 주신 맥주, 생맥주에 또 소주를 타줘야지. 맛을 볼게요. 따뜻하다. 소맥 장난 아니게 맛인데요. 아니 이 차에서 혼자 이렇게 노는 거는 진짜 좋거든요. 진짜 신나. 근데 촬영이 오지게 힘들어요. 연기 나죠? 엄청 뜨겁지는 않거든요. 근데 맛있습니다. 이거는 제 그 핫팩들이 조금 그 핫팩 말고 이거 뭐라 그러죠? 발열체? 아무튼 이게 좀 그런가 봐. 오래돼서 그런가 봐. 아이고 매콤해라. 아 맛있다. 근데 확 끓이지는 않는데 미지근하게 데펴서 음식은 다 익은 건 맞아요. 빠라바바바 이거 우리 남편 컬러링인데 방금 통화하고
떼레레레 떼레레레. 아 좋다. 아 계속 끓어요. 계속 그거는 진짜 좋네. 난 말할 줄 알고 우동면도 집에 있는데 안 가져왔거든요? 바보 같았네. 여러분 저는 씻고 왔는데 이제 자려고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잖아요. 이 정도만 마실 거니까. 제가 어제 도토리님과 다람쥐님을 보고 밤에 막 흥분 상태에서 좋아가지고 그대로 꿈을 꾸면서 잤잖아요.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아침에 깨워보는데 그대로 꿈인 줄 알았던 일이 그대로 있어. 아침에도 저기 계셔요. 참 신기하다. 이거 밖에다 뒀었거든요. 아유 차가워. 물이 끓고 있는데 저는 한 83도 정도에서 멈출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비가 온다 생각하자고요. 지금 오늘 밖에서 불질을 하면서 짬뽕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추워서 고민돼요. 나 안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나가기 싫냐. 배는 조금씩 고픈데. 이쪽으로 이제 증기가 나오겠죠? 와 따뜻하다. 아 뜨거워. 아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더 뜸 들일 동안 한 20분 정도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 책 재밌어요, 여러분.
그죠? 김은 두 개를 먹어줘야 돼요. 참치! 오늘 밥상 끝! 먹으면서 우리나라 최고! 자꾸 그 생각만 들어요. 해보는 세팅으로 차박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만족감은 높았지만 여전히 복잡복잡한 제 자잘한 짐 때문에 약간 원하는 느낌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엔 더 미니멀하게 준비해서 캠핑 해봐야겠습니다. 이거 다 꽉 찬 이 짐들 좀 보세요. 이걸 다음에 다 비우고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희 다봉 캠핑님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두 사람 다 뜬 눈으로 장작만 놓다가 아침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번갈아 가면서 잘 수 있었습니다. 다봉 캠핑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다봉 캠핑님도,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